어려워요. 동처댕기. 동처댕기는 자진몰이 상단으로 되어 있어요. 8분의 12박. 이거는 함경도 편이에요. 이 노래는 경쾌하면서도 아주 구성진 가락으로 되어 있고 애절한 슬픔을 지닌 그런 곡이에요. 웅처댕기는 함경도 민요인데 신고산 타령과 같이 이렇게 쌍벽을 이루는 아주 그 지방의 대표적인 민요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노래는 신고산 타령에서 파생되어서 약간의 변형된 노래로 개화기 초때 1900년대 900년대 초부터 부른 이렇게 아주 그냥 순수한 우리의 전래 민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노래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신고산 타령하고 이렇게 좀 비슷하잖아요. 항상 신고산 타령하고 동처댕기 같이 이렇게 붙어 다니죠. 3절까지 분류부터 할게요. 동처 풀어지고 신고산 12곡에 단숨에 올랐네 이랬잖아요. 궁초댕기는 이제 뭘 했냐면 왜 궁초라 했냐면 얇고 무늬가 둥글고 이제 흔히 댕기감으로 이렇게 많이 쓰던 그런 아주 질이 좋은 비단을 갖다 말하는 거래요. 궁초댕기가. 그리고 부령청진 있잖아요. 부령은 함경북도에 위치한 한 군을 말하는 거고요. 청진은 함경북도에 있는 도청 소재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년궁합 못 잊겠어 가락지 죽절비녀 노각이 났네. 근데 죽절비녀는 대나무로 만든 비녀를 말하는 거고요. 노각이 났네는 노각이 이제 오래돼서 칠이 다 벗겨지고 대나무로 만든 비녀니까는 오래돼가지고 칠이 다 벗겨지고 아주 이렇게 짧아졌다는 그런 소리예요. 그리고 어랑천 이백리 부비부비. 어랑천은 이제 그쪽에 함경도 그쪽에 있는 동해 바다를 말하는 거고요. 묘망한 동해 바다인데 묘망하는 넓고 아득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장단씩 요거 한 소절씩 끊어서 할게요. 풍토 시작. 풍천댕기 부러지고 풍천댕기 부러지고 네. 풍천댕기 네. 다시 시작.
어어어에서 식임새가 돼. 들어가요. 풀어지고 시작. 풀어지고. 그렇죠. 열두 고개 단숨에 올랐네 시작. 단숨에 올랐네 그렇죠. 궁처 거기서 단숨에 올랐네. 무슨 바로 들어가야지 되거든요. 무슨 짝에 시작. 무슨 짝에 부령 시작. 부령 시작. 부령 부령 청진 간 미마 이렇게요. 시작. 부령 청진 간 미 무슨 짝에서부터 시작. 무슨 짝에 부령 청진하니마 신고산 열두 고개 단숨에 올랐네 그렇죠. 무슨 짝에 너무 놔주세요. 네. 무슨 짝에 부령 청진간 미마 신고산 열두 고개 단숨에 올랐네. 자, 무슨 짝에 시작
시작. 축절미녀 시작. 가락지 축절미녀, 가락지 축절미녀, 가락지 축절미녀. 너 가긴 안내 시작. 너 가긴 안내. 그렇죠. 백년 축절미녀 너 가긴 안내 시작. 백년 구한 못 이겠소 가락지 축절미녀 너 가긴 안내. 무슨 짝에 무슨 짝에 두려 이렇게 해야지 돼. 청진 여기 부령 청진 간 니마 부령서부터 시작. 부령 청진 간 부령 12곡에 아까 이렇게 누가 하시는데 신고산 12곡에 단숨에 올랐네 시작. 신고산 12곡에 단숨에 올랐네. 그렇죠. 그럼 무슨 짝에 연결해서 시작. 무슨 짝에 무슨 짝에 부려 배우셨죠? 10분 미녀교실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느끼신 점이나 하시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